건데요.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게, 자, 지금 채연이가 뭘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이거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하고 똑같아. 징검다리를 규칙에 따라서 다 건너가고 나면 어떤 규칙 이런 규칙들을 따라 쭉 건너가면 다 건너가다 보면 뭐가 완성되느냐? 문장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말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장을 말해야지 어떤 완성된 말이 될 거고 문장은 제일 처음부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동영상에서 분명히 모든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거나 또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 지금까지 수업하고 있는 것도 다 그거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채연이가 대답 못하면 다른 친구들 다 대답하고 있어. 채연이만 뭘 모르고 있단 얘기야 지금. 이 대답 못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채연이 자꾸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지금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걸다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채연이한테 지금 특별히 설명하는 거야.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거나, 비동사가 들어있거나, 둘중 하나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 다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뭐가 들어 그렇죠 do가 들어있느냐 does가 들어있느냐 이걸 따지고 나서 그 다음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쭉 만들면 된다는 게 선생님 설명의 핵심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거야.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냐 이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냐 하다시가 들어있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지고 싶으면 뭐를 막 묻는 니들이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 말 바로 만드는 거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가 뭐 한다라는 말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 보라 그래. 그러면 이걸 묻지 않는 말은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묻지 않는 말이었어.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할때 비동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뭐라고? 안 들려. 그게. 그렇죠. 그 말, 내 선생님이 물어본 건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니? 라고 채연이한테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fall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징검다리에 첫 번째 갈림길에서 채연이 어느 길을 선택한 거다 이 표현하기 위해서 아 이건 하다시가 들어있는 거야 비동사는 얼씬도 하지 말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이 속에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이 속에 do가 들어가야 될지 does가 들어갈지 알 수가 있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뭐예요? 더 여기 다 있다. The leaves. 자, 그러면 the leaves fall이냐? The leaves falls냐? 이거면 do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거면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the leaves falls에요? The leaves fall이에요? 오케이.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이 속에 do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얘기해줬어. 자, 왜이 속에 does가 아니라 do가 들어가는 거죠? 동영상을 꼼꼼히 봤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The leaves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리브즈의 뜻이 이런 뜻이래. 어? 그러면 이거 히야?
쉬야, 이시야, 응? 이시야? 그러면 데이야? 그것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뭇잎들. 여기에 분명히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한 개야, 여러 개야. He, she, is, for를 하면 falls가 돼야 되지.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오, he네, she네, is네. 그러면 he falls, she falls, it falls 해야 되는데 이거는 day란 말이야. day 안만 길어봤자 day. 자, 그래서 문장에 지금 방금 뭐한 거냐? 저기까지 아주 중요한 길을 온 거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누가 다를 만들었어. 지금 누가 다. 누가 나뭇잎들이 뭐 한다 떨어진다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뭔데?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묻는 말 만들면 돼.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the leaves fall이었으면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 the leaves fall? Do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자, 이제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문장이 완성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채연이가 앞에 거를 지금 튼튼, 지금 뭔가를 이렇게 탄탄하게 쌓으려면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그치? 근데 채연이가 전번에 선생님이 동영상 보고 공부하라 그랬을 때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한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했을 때도 아직 여섯 가지 질문이 헷갈려. 이게 지금 where라고 했는데 이건 where가 아니야. 뭐라고? 그치? when이지, when. 그래서 다시 완성. 지금 마지막에서 물에 퐁당 빠졌어, 지금. 체형이 틀려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더가 왜또 들어갑니까? When do the leaves the fall이 아니고 When do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오케이. 더는 이름 씨 앞에만 붙이는 겁니다. 하다 씨 앞에 여기다 더막 넣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나뭇잎들, 이게 그란 뜻이야. 됐습니까?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런 설명해. When do the leaves fall? 이라는 문장의 규칙은 When do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이다. 그래서 대답할 때, 이거 대답에 분명히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한테 바래. 이거 이 뒤에 다음 문장이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거지. The leaves를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를 쓰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답이 뭐야? 데이 fall. 누가 뭐뭐 한다는 말 붙여놔야 된다 그랬죠. 데이가 fall 한다. In the fall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 데이는 뭐 대신 온 거고, The leaves 대신 온 거고. 그러면 in the fall은 가을에 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가 영어로 뭐고? When?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in the f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자, 얘는 묻고 싶어서 없어졌어. 왜네 대신 순간 없어진 거야? When do they fall? 또는 안만 길어봤자 하기 전에 하면 when? When do the leaves fall? day 자리에 day를 말안 하고 the leaves를 넣으면 돼. 그게 안만 길어봤자야. 오케이, 그래서 in the f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the leaves fall? 했더니 다 써있네. They fall in the fall.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맨날 딱 보자마자 이건 하다시인가 비동사인가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묻습니다.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하다시죠. 내가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어떤 질문하고 똑같아? 그가 자르다라는 표현, 이걸 묻지 않는 말로, 뭐, 니들이 아직 묻는 말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말로 바꾸면 그가 자른다죠? 그럼 여기에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란 얘기죠? 그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애가 누구예요? 아니, 얘는 좀 이따 생각하고, 자르다가 뭔지만 물었어. 그게 뭐예요? 컷이죠, 컷. 그래서 네가 갈림길에서 비동사로 갈 것이냐, 하다시로 갈 것이냐 해서 하다시로 갔어. 그러면 이 표현을 하는데 비동사 am, is, are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돼. 얼씬도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할건 하다시 쓰기로 했으니까 이 속에 do냐, does냐 줘. 그러면 그가 자른다를 만들어 보면 돼. 묻지 않는 말. 그가 자른다는 뭐예요? he cut이에요? he cuts예요? 그렇죠. he cuts죠. 왜냐하면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he나 she나 it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숨어있어. 그래서 그가 자른다라는 묻지 않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가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동영상에서 누가다 누가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응? 기억도 안 납니까? 선생님이 그거 얼마나 중요한 수업이라고 하면서 정성껏 만든 건데. 단톡방에 있는 동영상들 다 모아서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자른다는 뭐다? He cut.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자르니라고 묻는 말로 바꾼 거야. 그가 자른다가 he cuts였어. 그럼 그가 자르니는 뭐야? Does he cut?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완성했어. 이제 거의 다 건너왔어. 시냇물을.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돼. 자,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하고 싶으면? 자, 그러니까 지금 채현이가 공부를 동영상 안 봤다는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서 묻는 말을 할때 6가지 질문 중에 하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이말 속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입니까? 그렇죠. 어떻게가 있죠. 그럼 묻는 말에서는 얘를 제일 먼저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에서 물에 퐁당퐁당 빠지고 있어. 완성을 못 시키고.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어떻게 자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래, how? 그렇지, how does he cut the tree란 말이야.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how does he cut the tree? 뭐라고요? The tree. 됐습니까? How does he cut the tree?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라는 말로 시작했고, he cut를 그가 자른다는 he cuts였어. 근데 나는 그가 자른다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가 자르니 하고 싶으니까 여기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cut을 만들었다. How does he cut? 어떻게 자르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할 때잘 보면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앞만 길어봤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건 이거야, 이거. The tree,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뭐라고 물어본 걸 짧게 물어본 거냐? 이게 한 개냐, 여러 개냐? 만약 한 개라면 남자냐, 여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냐? 이거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더 트리란 단어한테 한 개냐, 여러 개냐 물어보면 이거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그 순간 얘는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he, she, it 중에 뭐야, 이거? 그래. 그래서 대답할 때더 트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대답할 때더 트리가 안 나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도끼로 자른다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자, 봐봐. 아직도 태현이가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 어?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 그러면 그가 도끼로 그것을 자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표현을 하는데 비동사예요? 첫 번째 갈림길. 비동사냐, 하다시냐 물어봤어.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죠. 내가 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자르다란 말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이 표현을 하는데 비동사는 얼씬도 하면 안 돼. MR is가 여기 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도끼로 자른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봐, 또 is란 얘기 하잖아. 자, 그리고 봐, 채연아. 선생님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동영상에 다 설명된 걸 너한테 지금 따로 하고 있으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고,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야 되고, 이렇다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동영상에. 영어 문장은,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고.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 He, it, 이러고 있어. 이게 누가 답니까? 그가 자른다란 말을 붙여놔야 된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해 놨어. 그럼 그가 자른다는 뭐야? 이 컷. 그다음. 이 with an axe 이런다고. He cuts it with an axe 이렇게 한다고. 자, 이것도 왜 이런 영어는 그리고 동영상에서 아, 내 동영상 얘기 자꾸 하기 그런데. 다 봤어? 세연아? 어? 자,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동영상에서 해. 영어는 내 마음대로 막 말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나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오늘 아침 6시에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어? 뒤죽박죽 막 섞어놔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다 다 설명하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설명했고, 그리고 영어에서 제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될게 바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했어. 그런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놓는다 했어. 남아있는 말들은. 그가 자른다 했어.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엇을 자르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자른다고? 도끼로 자른다고. 그래서 he, 뭐 이걸 가지고 he, 하고 he 해놓고 뭐 he, it, with an axe, cut. 이렇게 하면 영어는 절대로 표현이 안 돼. 그런 거다 동영상에 있는 거였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만약에 봤는데도 처음 들어봤다면 무슨 얘긴지 그냥 틀어놓고 있었단 얘기밖에 안 되고. 응? 태연아, 선생님이 보라고 한거 제때 제때 다 보고 공부했니? 안 봤어? 봐야 되는지 몰랐어? 자, 봐야 되는지 모른 거야.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본 거야. 보기 싫어서 안본 거야.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 주말에도 시간 없어요? 어? 자, 지금 그거, 지금, 그거를 보고 수업하는 친구들하고, 너, 지금, 채연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6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네 문장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그거를 안,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그냥 클래스 카드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외우는데 너무 힘들, 너, 채연이 자꾸 선생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잖아.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문장을, 이긴 문장, 그 he cuts it with an axe, 이거 통째로 어떻게 외울 거야?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다 설명했단 말이야. 왜 he it cuts 하면 왜안 되고 he cuts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it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왜그 다음에 with an x가 나와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놨어. 그리고 he cuts를 묻는 말 만들 때왜 does he cut 해야 되고 왜 is he cut 하면 안 되는지도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진도는 많이는 못 나갔어요. 채연이는 오늘 10번 문장까지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문장도 학습하세요. 오케이.